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화천군의 약초 향기 그윽한 산약초 마을이 조성됐습니다. 약초 재배부터 수확하는 체험, 휴양까지 가능한 종합 힐링 센터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병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깊은 산에서나 볼 수 있는 삼지 구엽초입니다. 가지 3개에 잎이 9개 달린 이 약초는 혈액순환과 위장에 좋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땅 두릅으로 불리는 독활은 심폐기능 강화와 진통 완화에 효능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맛이 난다며 삼나물로 불리는 눈개 승마 역시 높은 산에서만 볼 수 있는 약초입니다.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일대 35헥타르에 산약초 36종이 자라는 재배단지가 5년 조성 끝에 완성됐습니다. 이 중 24종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재배됩니다. 이곳은 그 24가지 유기 인증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기 뜯어 드시면 아마 좋은 힐링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산약초를 이용한 효소, 건강보조식품 등 제품 개발까지 산업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약초를 이용한 맞춤형 선식과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성 원료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앞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약초 재배지를 중심으로 2km의 약초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림욕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숲을 산책한 후 지친 심신을 쉬게 할 테라피 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산약초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족욕이나 반신욕, 톱밥 발효 사우나 시설은 휴식과 치유에 활용됩니다. 화천 산약초 마을이 전국 최고의 힐링 센터로 발돋움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